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9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하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스톤 치크랙 없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실게요. 네, 살짝 티나지 않을 정도의 생활기스 있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5.83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스크래치 없네요.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이쪽에 아주 살짝 붓터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콕은 없는 상태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네, 좋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65로 8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널찍하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옆쪽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앞쪽 휠도 군데군데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91,000 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음성인식 가능하시고요.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같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1열, 2열 또한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렸습니다. 네, 작동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습니다. 앞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 뒷자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네,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접성량 잘 차 있습니다. 엔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누리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암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네,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네,
통과장 뒤에 서스펜션 요격이 탈었고 부식 하나 없네요. 자,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곳 쪽 엔진 미션 쪽인데요. 쭉 보시면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도 보여드릴게요. 네, 누유 전혀 없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